지금 이 시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옆에 분들과 또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복음 체질이 됩시다. 자, 이 인사말 기억나시죠? 예,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또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는 복음 시대에 합당한 또 새틀이라는 16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BC, AC, 바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잠시적이나마 일시적이지만 바로 세계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문화는 비대면의 문화이기도 하고요. 또 집콕 문화고 또 온라인의 문화고 단절 문화, 의심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인주의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이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바쁘게 돌아가던 이 한국이라는 엔진이 멈춰버린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우한의 바이러스라는 이런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런 태풍이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블루, 이런 우울증과 같은 코로나 블루나 또 코로나 이혼, 코로나 베이비, 아무래도 집안에 가족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혼, 또 이런 베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재미난 신조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이 부활절 풍경을 보더라도 굉장히 몇몇 교회 가운데서는 교회 건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주차장이나 또 운동장이나 이런 야외에 자동차 극장에 차를 세워놓고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20, 30호 정도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BC, AD,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고 또 영적인 백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흑암 문화를 바로 복음의 문화로 바꿀 개혁의 주역이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가 중단된다, 신앙을 타협한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원의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또 온라인에 취약한 어르신들, 또 직접 찾아가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8주차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와 또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너무도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성도들 간의 교제와 만남, 이런 직분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온라인 예배는 개인주의 신앙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설문지를 보니까 이 18세 이상의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예배 이후에 교회를 갈 마음이 있냐? 근데 그 중에 80%는 당연히 빨리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데 반면 20%는 글쎄 생각해 봐야겠다.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설문의 내용을 봤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간절히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고 또는 이런 질문을 받는 종종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의 사람 문제, 또 교회 안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서 바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그래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성령도 어느 공간에도 함께 하시지 않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마음 편하게 은혜 받으면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냐.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말하는 목사님들 답답합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어디나 함께 계시지만 동일한 한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정말 제1의 삶에 살아가는 원칙이자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예배당에 오는 것을 기피한다. 이것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오히려 나에게 껴 맞추는 영적인 교만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신앙 상태는 반드시 사단이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기억나시죠? 자, 이 말씀은 2017년도 우리 예언의 원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냐? 성전에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와 또 구별된 시간 가운데 구별된 무리 가운데 성령께서 그 시간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을 우린 동일하게 아버지라 부르고는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고요.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의 본질, 또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축복을 놓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청결케 하신 사건으로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마태마가 누가의 이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행하신 것, 역사적인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생애 시작과 또 마무리를 하시는 시점에 두 번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 중에 철저히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를 배치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었고 또 성전 입구에 그 방향을 맞추어서 집의 창문을 낼 정도로.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시대마다 언약을 놓칠 때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이고 오늘 본문의 헤롯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고 또 많은 기독신자들이 복음적인 새 틀이 아니라 율법적인 옛 틀에 갇혀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국가재앙이 오고 시대재앙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서 느낀 점이 뭐면 뭘 해도 안 되는 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거든요.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아닌 것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 경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기준, 내 열심을 갖고 무조건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지만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은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올바른 이러한 열심이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얻으시고 복음 시대에 합당한 세트를 또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복음 치유와 또 24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적 열심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바로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에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성전에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바로 재물을 올릴 양과 소를 파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당시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 대신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환전상도 필요했습니다. 자, 물론 성전 제사를 위해서 매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 안은 어느 장소를 말하고 있냐? 바로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네 개의 뜰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근데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을 설계도상에서 가장 넓게 만들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시장터, 장사터가 돼버린 것, 장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그 장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가장 그 장소를 넓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바로 이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소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놓치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과 이욕을 챙기는데, 이권을 챙기는데 정신없었습니다. 일단 재물을 검사하는 특권이 제사장에 있었고 제사장의 허락이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환전, 역시 사내들은 공회에서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습니다. 이러한 성전 예배가 얼마나 그동안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또 부패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이는 예수님의 완벽한 개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의 장사하는 집은 헬라어 원어 자체가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훼손하고 이익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과의 이런 교제 장소로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그래서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관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도 여전히 육신적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 복음에는 이 장면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믿는 척, 잘 누리는 척, 믿음 좋은 척 속인다면 우리 역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종교화가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세레미야,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다른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율법, 기복, 신비, 사회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종교 다원주의, 또 이런 혼합주의 속에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은 무너지지 않고 그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너진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 없고 현장과 후대를 절대로 우리는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BC, 율법 시대, AD, 복음 시대. 자, 이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군더더기 없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모임을 갖고 직분을 갖고 헌신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날 기존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천지 집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신천지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가 되어진 것,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천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역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는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요. 또 패배와 절망에 대한 바이러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종교를 통해서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또 극단적인 교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이성 자체를 완전히 가둬버린 것입니다.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마귀는 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무엇을 쓰냐? 물론 성도들을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여러 가지 유혹거리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걸 발판으로 또 일어서지요. 따라서 사단이 쓰는 전략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을 모르도록 희미하게 만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희미하게 말하기 때문에 속아도 속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사인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징조를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때 더 큰 전염병이 올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굉장히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라가 망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전도와 선교하는 참 복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또 이 세계의 모든 흥망성쇠를 좌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과학이, 의학이 또 정치가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칠 때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정말 방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려나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율법은요, 여러분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해주지만 그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형식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의 채찍질을 통하여서 내쫓고 쏟으며 엎어야 할 나의 옛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옛틀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기준, 내 주장과 맞지 않아서 자꾸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너무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도 본능처럼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이 옛틀, 너무도 익숙한 이것들과 우리가 이별하기 위해서는 그 틀을 깨려면 그만큼 아픔도 따라오고 갱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는 20, 30대 신조어 중에 라떼는 말이야, 이건 커피 라떼가 아니고요, 기성세대들이 하는 말, 라떼는 말이지. 자, 이러한 기성세대를 비꼬는 그런 신조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는 거야. 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예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후대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BC의 상태를 가지고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말미암아 나의 예틀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심호흡, 자, 산모에게 심호흡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심호흡이 아니죠. 진짜 심호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나의 삶 속에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쌍둥이 것을 몇 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이 자리를 바꿔서 앉았었고요.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또 중학교 때는 반을 바꿔서 들어갔고, 또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학교가 같았기 때문에 과를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스릴이 있고 재미있더라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속았고요. 거의 90%는 속아줬고, 10% 들켰을 때는 이제 교실에 갇혀가지고 아이들이 다 막으면은 둘러싸여서 못 나온 적도 있었고, 그 스릴을 즐겼었습니다. 그런데 들켰을 때나 들키지 않았을 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하냐? 저는 쌍둥이 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짜였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리는 척, 행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복음적인 세트를 준비했는지, 여전히 율법적인 예틀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 생활은요, 불안합니다.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참 복음을 가진 자는 당당하죠. 여러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불신앙의 환경에 속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던 갈렙.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토달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심으로 예틀을 깨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적 열심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비방받고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성전을 시장토로 만든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기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 손실, 이 권위가 당연히 실추되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너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걸 하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다 짓지 못한 이 헤롯 성전을 어떻게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옛 틀에 매여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자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실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피언약, 또 이 피제사, 또 이 제단이라든지 성막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지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신랑의 사진을 다 갖고 있는데 이제 진짜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사진을 붙잡고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체는 아닌 것이죠. 자, 구약의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성전을 개혁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파괴자라면 예수님은 성전을 일으키시는 창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색 복음을 가진 자가 있고 또 복음을 대충 아는 자가 있고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와 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우상국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 복음을 가진 성전, 복음을 대충 아는 성전, 복음을 말하지 않은 성전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 52주를 통하여서 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예언의 성전, 이 강당과 이 예배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 복음을 가진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 성도 여러분 너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복음 시대에 합당한 세트를 준비하는 개혁의 시간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강단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 35년 동안 여러분 사막 생활을 합니다. 고행도 하죠. 그러나 절대로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인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무속인들 돌아왔다가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옛틀 자체가 우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한 말씀의 각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이나 그 프로그램 보니까 15년 동안 이 중독에 빠졌던 분인데 산에 들어와서 15년 동안 이제 산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중독이 많이 치유가 되셨는데,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산 밑으로 좀 내려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 진행자가 모르니까 또 내려가면 또 그 중독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술 생각 날 것 같아서 난 못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20년, 30년, 100년의 산에서 산들 절대로 우리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뉴스 나왔지만 N번방 음란 사이트, 여러분 이 중이 4개 음란 사이트 운영하는 거, 그래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를 인하여서 부유층을 위한 격리 호텔이 나오고 개인 섬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벙커 속으로 들어가고 전용기를 타고, 육신의 바이러스는 막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3장의 제어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바이러스,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주일 강단 결론의 호치민 말하기를 이 불변 응만변, 나의 변하지 않은 원칙으로 세상의 망가지 변화에 대응하겠다라는 것.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과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인생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절대 원칙이고 절대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장례 캠프가 있어서 조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역 권사님 그동안 그 가문과 또 우리 가족들 친지들의 가문 복음화를 놓고 눈물 뿌려 늘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 정확한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또 우리 가족들이 영접을 하는 굉장히 기쁜 천국잔치가 배설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유족들과 인사를 하면서 너무도 익숙한 얼굴인데 언뜻 생각나지 않는 우리 유족 분이,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권사님의 형부 되시는, 서로 보면서 어서 많이 봤는데 하면서 서로 그분과 제가 계속 고개를 갸우뚱.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목회 이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직장에 다녔었는데요. 그 회사에 파트는 달랐지만 그 영업부에 계시던
과장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너무 반갑다고. 그 과장님께서 불신자에서 지금은 너무도 신앙생활이 복음 안에 들어오셔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저는 목사가 돼서 저는 아랫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반말을 하셨던 분이신데 또 그날은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반말을 하자니 좀 뻘쭘하고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그냥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뭐 옛날 직장 상사를 만났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시간표가 25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다닐 때 평신도 선교사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셨습니다. 나름대로 이 우수사원 표창도 한 두 번 받고 거기서 다락방 조장도 하면서 말씀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운동을 폈는데 IMF가 딱 터지면서 인원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미혼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홍보관리팀이라는 이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영업부는 돈을 벌어오지만 홍보관리팀은 돈을 써야 되는 부서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감축에 들어가셨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말씀운동이 한참 재미있었을 때 제가 잘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고 하나님 손해이실 건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회사에 정말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 나 하나인데 이 회사 손해인데 이 회사 망할 건데 지금까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를 또 성취해 나가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그 당시에 사실 영업부 직원들은 굉장히 접대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영업부에 다니는 이 기독 신자들,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었고 또 저랑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술을 먹고 교회 가면 너 같은 사람 교회 오지 마! 금요기도회 때 교회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영업부를 놓고 제가 많이 기도를 했던 또 그 파트가 영업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쉽게 그 현장을 떠나왔었는데 제가 이번 조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전도자가 하는 말씀 운동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당장 그 시간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 시간표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현장 속에 하나의 또 다른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채찍을 휘두른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진정한 소원과 탄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을 보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613개의 율법처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인 조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조항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예원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바로 1인 1교회와 운동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이 원색 복음이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우리 예원의 우리 본당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전도운동이 바로 투입될 정도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했던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다윗의 주의 전을 사모했던 열정만큼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역시 거룩한 욕심들이 많습니다. 늘 예배 중심, 훈련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더 좋은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런 거룩한 영적인 욕심들이 우리 조부모 세대와 또 부모 세대에게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집인데 그 믿음의 후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 나가면서 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부모 세대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을 때 올바른 복음 가운데 기도의 비밀을 갖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모 밑에 있는 그 후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언에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복음적인 열심 그 증거가 바로 이 개미군단으로 만들어진 이루어진 바로 예언의 본당인 줄 믿습니다. 본당 헌당을 향한 끊임없는 헌신과 또 이 온라인 또 헌금에도 불구하고 헌금이 늘어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의 복음적인
열심인 것입니다. 예언의 분당과 여러분 렘넌트 문화센터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전 세계 237을 향한 이방인의 뜰인 줄 믿습니다. 예언교회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워진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언과 또 성전된 축복을 누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지역교회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강소로교회 아닙니다. 예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제는 이름값을 하는 교회로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영적 지경, 모든 만민,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국내의 다민족이 훈련받고 제자로 세워져서 역파송받는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장을 맞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이 미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응답 속에 우리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마음껏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성경적 개혁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 생업에 또 가정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밥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많은 기독신자들이 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국인들은요 모든 것이 밥으로 다 통합니다. 고마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내가 밥 한번 쏠게. 안부나 인사만 할 때 밥 먹었어? 식사는 하셨습니까? 심각한 상황일 때 지금 너가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무슨 일을 말릴 때 야 그게 밥 먹여주냐? 뭐니 뭐니 해도 밥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밥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을 낼 때나 모든 관계까지도 다 밥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평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생업과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올바른 언약적인 교회관을 가진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 후대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맡기셨다. 이 말씀은 곧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예원의 성도로서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52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복음 시대의 세트를 준비해 나가는 24제자의 응답을 누려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